안녕하십니까. 에이다 더킴 TV의 더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썰미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썰미 알죠? 눈썰미.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난 후에 얼마만큼 잘 기억하는가, 그걸 우리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고자 합니다. 테스트하기보다는 우리 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 네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룰은 어떤 하나는 두 개를 넘어서 다음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두 개를 넘어서 없는 쪽에, 그렇게는 안 돼요. 두 개를 넘어서 반드시 다음 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져 있을 때는 이걸 두 개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두 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알겠죠? 두 개만을 넘어야 되고, 또 한 곳에 두 개가 있으면 그걸 두 개로 카운트해서 그것만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자리에는 못 갑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은 제가 반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한 분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뭐 성형 개피를 해도 좋고 종이 쪽지를 만들어서 해도 좋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거 하나가 두 개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분명히 두 개씩 넘었죠. 자,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은 두 개를 카운트 한다고 했죠. 두 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이 빈자리를 카운트 안 해요. 두 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두 개씩 두 개씩 일곱 자리가 되었죠. 자, 이걸 얼마만큼 기억을 잘 하시는지 눈썰미 테스트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는 다음 거는 이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칸을 쓰고 여기에 한쪽에 이제 그 빨간 색깔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에요. 혹시 이 조명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편에는 또 노란 색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손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두개 아니라 다 쓰겠죠. 자, 여기 다음에 또 여기. 자, 여기 양편에 여섯 개씩 여기 빨간 색깔이 있고 여기 노란 색깔이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거는 워낙 쉬운 거기 때문에 눈썰미 테스트입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한번 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룰은 뭐냐면은 빈칸으로 빨간 거는 이쪽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이 노란 거는 이쪽으로만 와야 됩니다. 뒤로 한 번 옮기면 뒤로 못 돌아가요. 자, 룰은 여기 옆에 빈 게 있으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는 저쪽이니까 빈 자리에 있으면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만약에 뭐 하나 있으면 빨간 건 이쪽으로만 간다 그랬죠. 빈 칸이 있으면은 바로 옆으로 가고 또 하나가 있으면은 건너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이래 있으면은 못 건너가요. 자, 그럼 이제 알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하나의 빈 칸이 있으면은 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있거나 내 거나 관계없습니다. 자, 상대방께 하나 있으면은 건너서, 하나만 건너서, 두 개는 못 건너, 세 개도 못 건너요. 빈자리로 하나 가든지,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만 넘어서 가는 겁니다. 두 개도 못 넘습니다. 그게 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빨간 거는, 모든 빨간 거는 저쪽으로, 모든 노란 거는 이쪽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먼저 어떻게 하는가? 빨간 게 빈자리로 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란 거는 하나가 건너서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있으면은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빈자리가 있으면은 하나가 있으면은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넘을 수 있습니다. 또 빈자리가 있으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으면은 건널 수가 있어요.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은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은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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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로 갈 수 있어요.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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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건너뛰었어요. 빈자리가 있으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건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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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점프했어요. 건넜어요. 빈자리니까 오지요.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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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었습니다. 빈자리니까 가지요. 하나 있으니까 건너뛸 수 있죠. 건너뛸 수 있죠. 건너뛰지요. 건너뛰지요. 빈자리니까 오지요. 건너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룰을 어기지 않고 빈자리가 있을 때는 앞으로 향할 수 있고 하나가 있을 때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다 바꾸었어요. 자, 이 두 번째 그 눈살미 테스트입니다. 각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거, 다음 거는 제 웹사이트 www.dogkim.net 여기에 있는 퀴즈 문제 중에서 물론 이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는 중에서 챌린지 매스에 나오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퍼즐을 찾으면 나와요. 거기에 있는 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구슬이 9개가 있는데 구슬이 9개가 있습니다. 구슬이 9개가 있는데 8개는 무게가 똑같아요. 8개는 무게가 똑같은데 하나가 머리카락만큼 무게가 가벼워요. 근데 이거를 천칭 아시죠? 천칭.
4,000층에 달아가지고 2,000층을 딱 두 분 사용해가지고 어떤 게 가벼운지 를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어떤 게 가벼운가. 자, 이거를 이런 문제가 1,000층을 가지고 여러 개수가 있을 때 이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할 때는 어떤 그룹은 1,000층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 아홉 개를 다 동시에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세 개를 얹어보면 이렇게 세 개를 그럼 여기도 이제 세 개를 얹어놔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여기 얹지 않았어요. 얹지 않았지만은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는 이걸로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쪽이 올라가면 이 중에 하나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아홉 개 중에 하나가 가볍다 그랬죠. 그럼 이 중에 하나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사용할 때는 2,000층에다가 이것과 이것을 얹어봐요. 그럼 만약에 두 개가 같은 무게면은 이게 가벼운 거고,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그게 가벼운 거고 바로 알 수 있고,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가벼운 거고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할 때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않고 똑같았어요. 똑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기 얹고 또 하나를 여기 얹어가지고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판별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로 돌렸을 때 이거 올라가면 이게 가벼운 거고 이쪽에 올라가면 이게 가벼운 거고 두 개가 같으면은 저게 가벼운 거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보면 다른 문제가 그 저 웹사이트 www.dirtteam.net에 들어가면은 그 오른편에 여러 가지 그 저 목록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은 오늘의 머리 식히기 문제, 오늘의 머리 식히기 문제 하는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문제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아홉 개죠? 10개? 하나. 그렇게 해서 11개의 막대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막대 중에서 10개는 무게가 똑같은데 하나가 무게가 달라요. 그게 가벼운 건지 무거운지 모릅니다. 10개는 각각 무게가 똑같은데 하나가 무게가 달라요. 가볍다? 무겁다. 그것만 알아서 하나가 가볍다 하면은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무겁다. 그래 되면 문제가 또 달라져요. 근데 지금 경우는 어느 게, 어느 하나가 무게가 달라요. 그게 가벼울 수도 있고 다른 것들보다 또 무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1개를 이 1,000층을 세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느 게 무게가 다른 건지 그리고 그게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관계하고 또 거기 하나 보면 50가지 종류의 막대가 있는데 50가지 종류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그 25전짜리 동전을 쓰는데 49개 주의 동전을 다
똑같이 무게가 아주 균일한데 어느 한 주에 동전은 한 개가 다른 주보다 0.0001g 가벼워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디지털 저울을 한 번만 사용할 기회를 줍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사용하고 난 후에 어느 주에 25전짜리 동전이 다른 49개 주의 동전보다 가벼운지 그거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디스커스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심있게 다음번에 저의 이야기를 바로 쉽게 보시기 원하신다면 비디오 유튜버에서 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구독을 누른다 해서 도움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음번에 제 A닥 럭킴 TV에서 올리는 게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